때문에 지금 이제 수비 1, 2반도만 잘 잡아낸다 그러면 실점을 줄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외곽 슛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자, 지역 방어를 서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이드 공략이 쉽지가 않았. 자, 수비 리바운드를 가져왔습니다. 아, 지금도 이정현 스피드가 좋아요. 그리고 스텝 받고 올라갔습니다. 변화한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조금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이정현의 멋진 득점까지. 자, 곧바로 타이트한 수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김영준의 수비 우선 빠져나옵니다. 외곽 쪽 빠르게 왼쪽 완벽한 오픈. 이정현 석점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한양대는 신동혁 선수를 압박하는 수비까지는 좋았지만 그 위에 로테이션이 조금 안 되면서 이정현 선수에게 너무 완벽한 3점 슛을 내줬어요. 네. 양준석. 이정현 파고 들면서 점퍼 성공. 자, 어느새 점수를 12점 차까지. 자, 빠르게 연세대 비하인드 백 드리블 그리고 오른쪽 안쪽 파워드입니다. 뱅크샷 들어갑니다. 아, 지금 3쿼터에 또 한 번의 추격을 허용했던 연세대인데 지금 공격 리바운드를 또 한 번 연세대가 가져옵니다. 빙글 돌면서 이정현 재차 시도. 이번엔 들어갑니다. 한양대가 연세대 공격. 이정현 정면에서 외곽까지. 아, 이정현 선수의 3쿼터 활약이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21점. 아, 스피드가 좋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빼줍니다. 안쪽 들어오면서 다시 바깥쪽 또 한번 파고듭니다. 리버슬레이어. 이번에도 이정현 실책 줄여야 합니다. 자, 한번 박성재가 따라가 봤는데요.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바깥쪽 어렵게 내줍니다. 이정현. 이정현 석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 한양대학교 김민진. 최우수상 연세대학교 이정현. 수비상 연세대학교 이정현 선수에게